무서운 속도로 번져가는 불길을 피해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어젯밤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지내온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연방송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후면 한창 수확했을 마늘밭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정성스레 손질해둔 농기구며 머성한 게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78년 평생을 지내온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한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거든요. 폐허가 돼버린 집이지만 차마 발걸음을 떼질 못합니다. 그래도 좀 와봐야 되겠어서 그래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손님들로 가득 찼던 펜션도 이제는 덩그러니 재만 남았습니다. 긴박하게 불길은 피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살 길이 막막합니다. 손님이 세 팀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깨워갖고 내보느라고 그것도 참 힘들었어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며 운영해왔던 일부 펜션들은 이렇게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산불은 80대 노인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다시 현장을 찾은 지인들은 고인이 평소 더없이 건강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직생이 정년퇴직 모고 와가지고 여기서 시키 와서 농사 짓고 사신 분이야. 부모님 같이 이렇게 지냈으니까 그냥 그 양반이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야.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 야속한 산불은 끝이 났지만 이재민들은 지금부터 또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